방금 전까지 순환 모드는 또 어디가 왠지 다른 브랜드를 선전해 주는 건 아닌 건지. 아유 팀장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의 8시리즈 모델이지만 M퍼포먼스 M850i 모델입니다. 원래 휴가 기간 끝나고 시승을 한동안 좀 쉬려고 했으나 마침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희귀한 차량이죠. 보기도 힘든 차량이니까 계속 한동안 안 하면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기어봉 소재가 참 특이한데요, 밥주걱형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크리스털 모양 그런 기어봉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털은 진짜가 아니겠죠. 유리겠죠. 아무래도 진짜 크리스털 갖다 박으면 차값이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요소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크리스탈 진짜 퀄리티 마감 하나도 깨끗하고. 제가 8시리즈 같은 경우는 M8 그란 쿠페 그걸로 시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 첫 영상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8기통 차량은 상당히 오래간만에 시승하네요. 8기통 차량 마지막으로 시승했던 게 벤츠 S클래스 580이었었죠. 잠깐, 그런데 그 8기통은 사실상 고성능의 엔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탔었던 게 어쩌면 AMG GT63S? 그게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오래돼서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지금 느낌이 너무 새롭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아쉬운 그게 아니라 원래 라인업이 840i, 840t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을 때죠. 원래라면은 그 두 모델을 시승했어야 했는데 시승을 못 해본 게 너무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평범한 모델들도 일단 경험을 해봐야 좋으니까. 근데 우연히 M8 그런 다음 이제 퍼포먼스 이걸로 경험하게 되니까. 부분 변경이 되면서 라인업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죠. 이게 놀라운 점은 지금 에코 모드로 뒀어요. 에코 프로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가속감이, 야 이거 에코 모드 맞는지 정말 편안하고, 무엇보다 이 차량이 8기통이잖아요. 8기통인 만큼 정숙성이랑 승차감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하겠죠. 하지만 이 차량은 M 퍼포먼스, M까지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맛보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맛보기가 되기 힘들 수도 있는 게 토크는 말도 안 될 정도로 M5랑 M8 그란 쿠페랑 같은 76.5 토크? 그 정도일 거예요. 출력은 제가 휴가 때 탔었던 M4보다는 좀 높죠. 500 중반대 정도 될 거고, 현재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조향되는, 그러니까 후륜 조향 기능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턴할 때 아니면 코너를 돌 때라든지 좀 안정감 있게 돌고, 유턴할 때는 조향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돌 확률이 높죠. 그만큼. 야 역시 8기통 오래간만에 타서 그런 건지 이 엔진 정숙성이 M 퍼포먼스 치고는 그렇게 안 들릴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물론 모드 바꾼다면야 더 들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리뷰하느라고 인사 못 드릴 뻔했네요. 이렇게 희귀한 시승 차량을 내어주신 BMW 대치전시장 도이치모토스의 이충현 팀장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M850i 차량 가격은 기본 모델은 1억 3천 후반대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트림이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퍼스트 에디션? 그거는 1억 4천 후반대.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포르쉐 파나메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쟁 차종인 AMG GT43 포드워 그거를 볼 수 있는데, 물론 GT43이 스페셜 에디션 가격이 1억 6천인가 좀 그 정도 더 높긴 해요. 기본 트림이 오히려 지금 M850i 퍼스트 에디션이랑 가격이 거의. 잠시 턴을 좀 스포츠 모드 두고 좀 밟아보겠습니다. 어우 아유, 진짜 지금 터널 더 있긴 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밟지 못했거든요. 이야, 엄청 놀라운 게 방금 전까지 순환 모드는 또 어디 가고, 그 정숙성 조용하다던 M850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M 퍼포먼스니까 고성능 맛보기인데요. 엄청나야죠 얘는. 어우, 팝콘 소리가 엄청 잘 터지네요. 팝콘이 파바방 터지진 않고 변속할 때 좀 변속 충격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정말 잘 들리거든요. 앞에 차가 있어서 못 밟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야, 진짜 두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니, M 퍼포먼스인데 소리가 이 정도면은 뭐 그냥 M 같아요. 이게 제가 M 퍼포먼스를 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네, 정말 아닐 정도 진짜 M 같거든요. 아, 역시 후륜 조향이 있으니까 핸들을 그렇게 많이 꺾지는 않아도 될 정도고요. 이따 코너를 더 돌아볼 것이지만, 급격한 코너를, 이게 좀 버킷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게 메리노 가죽 시트라고 하거든요. 편안함, 승차감이랑 M 말 그대로 스포츠성 있는 차량이니까 여기 딱 버킷 나와 있는 부분은 인상적이에요. 코너 돌 때 진짜 안정감 있고, 이 차는 4400cc잖아요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에코모드에서 밟아도 무난한 가속감에 뭐 더딘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일단 더 넓은 도로 나가기 전에 이거 말씀드려야죠. 소재는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리미엄 고급 소재인 나파가죽을 사용했고요. 여기, 와, 진짜 다 마감 처리 하나하나 너무나도 깔끔해서 보기 좋고요. 이 도어 쪽에 레드 색상 있는 거는 이게 메리노죠. 시트 자체도 그러니까, 와, 진짜 레드 색상을 덧칠해져 있다는 거 정말, 야, 이 차량이 얼마나 퍼포먼스 있는 차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화려해요, 느낌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인 바워스 웰킨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어두울 때 보면은 이 안에 회오리 모양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잠깐 심심하니까 가서 좀 봅시다. 어우, 컴포트로 두니까 이게 지금 세팅이 스포츠로 세팅되어 있어요. 뭐 M 같은 경우에는 M1, M2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게 아예 컴포트 자체도 그냥 다 스포츠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에코모드를 둔 거거든요. 에코모드에서 완전히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본다면 야 오히려 컴포트보다는 진짜 막 달리고 싶을 때는 스포츠, 난 정말 조용하게 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에코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M 차량 하면 M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게이지가 쫙 나타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흔히 BMW 일반 모델 타봤던 사람들에게는 아시겠지만, 네, 저도 역시 이 그냥 평범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파나메라, 뭐 GT43 등등 뭐 얘기했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급 차량을 볼 수도 있죠. 근데 포르쉐 같은 그런 차량들, 파나메라도 역시 공도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데, 8 시리즈 자체는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차를 타고 싶다 할 땐 이런 M850i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GT4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850까지 출력 등등 토크 못 미치거든요. 더군다나 걔는 직렬 6기통이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얘는 근데 8기통이잖아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다른 브랜드를 선전해주는 건 아닌 건데 팀장님께서 저 엄청 미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8 시리즈도 정말 나쁘지 않다. 외관 실내 둘러볼 것이지만 그때 보면 엄청 반하겠죠. 차들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터널에서 그렇게 좀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동 성능까지 엄청 좋거든요. 브레이크 잡을 때 그 담력이 너무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아주 여유 있게. 와우. 이 소재 하나 까먹을 뻔했죠. 위에는 이 알칸타라가 들어가요. 아무래도 M 퍼포먼스의 끝판왕이고 이 차량이 8 시리즈인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위에 알칸타라 소재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아유, 블랙으로 칠했을까 역시 엄청난 스포츠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 차량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열선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더 시원하게 갈 수도 있죠. 아, 근데 아무래도 8 시리즈 차체가 낮잖아요. 전고가 밑에 좀 깔아 앉아서 가는 느낌이니까 이런 아주 미세한 무른 구간은 느낌이 그렇게 딱 좋지는 않네요. 물론 시트가 메리노라서 충격 흡수는 해주는데 그래도 이게 느껴져요. 덜덜덜덜 좀 살짝 떨리는 게 이게. 아우 진짜 속도 너무 넘사벽이라서. 물론 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M4 타봤었을 때는 그 왕 하는 그런 정도의 소리까지는 아닌데 마치 8시리즈 그러니까 즉 기암급인 차량 있잖아요. 그 좀 중저음의 그런 중후한 사운드에 걸맞는 카리스마적인 느낌. 이 코너에서 지금 물론 살짝인데도 고소로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그랬었죠.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차는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뭐 M 차량을 정말 많이 시승해 봤다면요, 이 퍼포먼스 사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왕거리는 그런 소리까지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저음 소리는 그냥 평상시 주행할 때 너무 좀 조용하니까. 아 맞다, 그리고 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지금 너무 즐기는 바람에 제가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무엇보다 터널 사운드도 들려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고성능의 맛보기를 즐기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도 있죠. 장거리 운전할 땐 특히 이제 좀 너무 달렸으니까 좀 지겨워 하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켜고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완전 3D 그러니까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 차가 지나가면 차가 표시되면서 이게 한 프레임이 60프레임이나 55프레임 정도 되는데 이 도로 지나가는 거지 엄청 선명합니다. 퀄리티 하나 깨끗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끄고 한번 좀 밟아봐야겠는데 터널이라 해도 안 그래도 좀 일찍 시간을 맞추려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첫 시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했네요. 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가속감 하나만큼은 진짜 엄청 대단하네요 지금. 물론 차는 알고 보면은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움을 잊게 해주는 느낌이죠. 이 차량은 그냥 뭐 다 갖췄어요 사실상. 물론 실내를 전부 다 본다면 뭔가 좀 젊은 느낌이 나거든요. 레드 색상 이런 것 때문에. 야, 무엇보다 차가 낮은 점은 아까 단점은 얘기했지만 좀 무른 구간 지나갈 때 덜덜덜덜 좀 그 느낌이 있다 했는데 아무래도 낮으니까 공기 역학이 더 잘 되잖아요. 고속주행 할 때 좀 불편함이 없고 이 차량이 쿠페라서 사실상 프레임리스 도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음이 많이 들리지는 않을 정도? 정숙성 하나는 다 갖췄죠. 8시리즈인데 아무래도. 조심해서 돌겠습니다. 차는 나갈 것 같은데 진짜 빠르게 도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 몸은 이 지금 메리노가 다 잡아주고 있어요. 버킷이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거기 핸들 자체도 완전 M 스포츠 이런 핸들이니까. 아 그런데 잠깐 M 차량에만 이게 실이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아니네. 여기 M 스티어링 보면은 여기도 M 그 로고의 색 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안전벨트에는 그 M 색상의 그런 게 없지만 그렇죠. 가자!
뭐 이제는 좀 적응이 됐네요. 어지럽지도 않고. 야, 근데 가속감 하나가 아름답다. 야, 지금 이씨 진짜 아 이런 팔기통 힘을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사운드 소리까지도 이 중후한 카리스마, 항상 젊은 사운드를 들어왔다는, 아 뭔가 좀 얌전해지는 느낌의 사운드이지만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아유 진짜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무리한 과속은 안 돼. 저는 그냥 차가 없는 한에서만 이렇게 네, 할 뿐이지. 뭐 이렇게 된 이상 M850i 잠시만요. 와 진짜 지금 이렇게 에코 프로로도 돌아왔는데 빠르게, 더군다나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아니라. 이것까지 역시 진짜 운전자의 몸은 가만히 있어요. 아우 이게 지금 에코 프로일 정도. 방금 좀 저속에서 급가속을 해봤는데 이때는 진짜 몸이 갑자기 팍 뒤로 젖혀질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대단하죠. 아 그동안 M 차량 계기판을 봐왔다면 이번에는 퍼포먼스, 즉 일반형 계기판이죠. 항상 흔히 보던 그 계기판 봐서 다행인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더 깨끗해 보이냐. 이게 과속방지턱 한번 너무 봐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좀 그런 구간 넘었는데도 이게 차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 넘기가 좀 불안한데, 왜냐면 밑에 닿을 듯 하니까 이게. 근데 살짝 넘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안정감 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고속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과속방지턱은 여기까지 넘는 걸로 하고. 뭐 고속을 넘으면 진짜 밑에 닿을 듯한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닿는지는 살짝 모르겠지만 그냥 낮은 차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량은 엄청 고성능이니까 당연히 무리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오래간만이지만 그냥 한번 360 돌아 볼게요. 이 차량이 후륜 조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건 엄청 편리하게, 그때 지난번 IX처럼 좀 웃기겠지만 뭐 어느 정도 속도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은 살짝 켰는데도, 야 진짜 핸들 그렇게 많이 안 감아도 될 정도로. 근데 어지럽다 지금. 후륜조향 있는 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M850i 주행까지 마쳤고요. 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차가 너무 밀릴 줄 알았는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너무 일찍 나왔다면 당연히 안 밀리는 거 아닌데 좀 밀릴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이 어떻게 보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M 퍼포먼스의 끝판왕 이렇게 잘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뭐 더 이상 정말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좀 쪼그려 앉아서 찍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8시리즈 차체 아까 얘기했지만 낮다 보니까 일어서서 찍으면은 각도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앞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라 해도 그릴이 5시리즈는 이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았거든요. 일단 가까이 가서 볼게요. 왜냐면은 7시리즈나 5시리즈 보면 그냥 둥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부분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 라인이 콧구멍 치고는 마치 야생적인 그런 맹수의 그릴을 보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더군다나 이 그릴을 어두운 곳 또는 야간 주행 때 X6 아시잖아요. X6처럼 키드니 그릴에 마치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볼만해요. 당연히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이제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더 패션 감각이 있어 보이는데, BMW가 물론 날렵한 헤드라이트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봤던 헤드라이트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라인이 좀 이렇게 폭이 넓지도 않아요. 이렇게 높지도 않고
좁고 거기 날카로운 모양.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앞모습이 너무나도, 이게 아무래도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너무 젊은 틱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죠. 더군다나 이게 M 퍼포먼스에 맞게끔 거기에 너무 걸맞습니다. 디자인이 더군다나 색상도 거의 엄청 진한 그린색이라 해야죠. 어두운 그린, 너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게 그 50주년 M 엠블럼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M 차량. 근데 퍼포먼스도 이렇게 나오네요, 전 몰랐는데. 이게 완전한 고성능 M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닫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보면은. 아니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고정형 히든이 그릴 같은데요. 진짜 M 차량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고정형 히든이 그릴. 여기 그리고 앞에는 M 로고가 있네요. 이렇게 M850i 앞모습을 둘러봤다면, 아유 너무 더우니까 빨리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쿠페는 옆에서 봐야 제맛이죠. 이게 중대형이 아니라 전장 사이즈가 5000mm 정도면 거의 대형급에 가깝거든요. 물론 7시리즈의 숏바디만큼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잠깐, 근데 이건 7시리즈보다 어떻게 오히려, 그런데 이게 7시리즈 숏바디랑 거의 같은 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근데 이 차의 특징은 앞이 너무 길어요. 이 운전자 사이랑 범퍼 사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죠, 당연히. 이렇게 A필러에서 C필러. A필러도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매력적인데 뒤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내려가니까 너무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라인의 그런 몸매를 전형적으로 보는 것 같죠. 이 차량이 더군다나 M850, M 퍼포먼스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너무 날렵하고 매력적인 옆라인은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가보죠.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더 예술적입니다, 이렇게. 이 라인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아주 각선미가 살아있다고 봐야죠. 물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게 완전한 고성능 M은 아니잖아요. M8 그랑 쿠페는 카본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파노라마가 들어가니까, 네, 그냥 평범한 파노라마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당연히 8시리즈 거의 기한급에 가까운데 끝판왕.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타이어 휠 디자인은, 원래 M 차량 하면은 다이아몬드 휠 아시죠? 그걸 많이 봐왔는데 M 퍼포먼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5 스포크 휠이 마치 그 2열로 나눠진 창 같잖아요. 이 부분 그걸 보는 듯하고, 와 이거 이 정도면은 M 퍼포먼스급 치곤 진짜 고성능 휠 같아 보여요, 이것도. 와, 완전한 스포츠한 휠, 거기에 너무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끼고 있죠. 근데 캘리퍼는 아시겠지만 그냥 그래도 대용량으로 보이는데 타공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네, M 퍼포먼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밟아보니까 제동 성능도 우수하고 담력도 너무 답답하게 잡아주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니까 편리했었습니다. 여기에 가니쉬가 들어가는데, 이게 뚫려있는지 여기까지 잘 안 보이네. 페이크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 원래 M 퍼포먼스 차량들 하면은 세륨 그레이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륨 그레이가 아니라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된 걸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뾰족한 이 라인은 들어가네요. 근데 완전히 뾰족하진 않습니다. 이게 M은 아니니까 그냥 M 퍼포먼스. 와, 진짜 각선미에 살아있으면서 오히려 측면이 진짜 예술적이죠. 더군다나 색상 보세요. 색상도 어두운 그린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고 튀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시선에 집중받을 것 같고. 자, 이제 너무 덥습니다. 예술적이고 공격적이면서 각선미 S라인까지 다 갖춘 M850 그랑쿠페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자꾸 쪼그려 앉아서 찍게 되는데요. 뒷모습 역시도 너무 낮아가지고. 야, 근데 이거는 뒤에도 정말 볼만한 게 뭐냐면, 평소에 7시리즈나 5시리즈는 너무 무난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M4 시승해봤듯이
이제 이런 테일램프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쿠페이면서 여기까지 이런 모습, 마치 IX 있잖아요, IX 그 형상화의 테일램프. 너무 날카롭죠. 만약 5시리즈에 들어가는 테일램프였다면 정말 안 어울렸을 텐데, 이거는 지금 S라인 쿠페 이렇게 더 날카롭고 짧은 테일램프가 더 눈에 띌 수도 있어요. 머플러는 가짜가 아닌데 이 사각 모양에 자세히 보면은 듀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형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사각으로 되어 있네요. 거의 사각의 좀 둥근 모양. M 차량은 아닌데도 트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M에 비하면은 머슬 같은 느낌은 갖추진 않았죠. 이게 디퓨저 역시도 그래도 약간 잘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이 차량은 8시리즈인데 M 퍼포먼스니까 M850i 글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봤다면요,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죠. 당연히 트렁크는 뭐 전동식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그리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여기 길이는 길어요. 근데 폭이 좀 그렇다 할까? 이 더군다나 원래 쿠페 차량이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패스트백 방식으로 해가.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세단처럼 이렇게만 그냥 올라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사실상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가방 열 때 안 열리거든요. 위로 열리는 거 아시냐, 제 가방 이거. 그건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높은 짐을 실을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길이는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길고. 아시겠지만 발로 해서 닫을 수도 있죠. 이거 전동식인데. 야, 진짜 이 뒷모습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6시리즈의 후속 그런 느낌이 들고, 이 테일램프까지 바라본다면요, 전부 다. 야, 진짜 사이버네틱 하면서 7시리즈의 쿠페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무나도 젊어요, 얘는.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유, 더우니까 뒷자리 빨리 앉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 몰랐어요. 아, 이걸 안 해왔네. 이거 차체가 카본 코어가 들어간 차체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뼈대가 다 완전히까지는 아니죠. 근데 카본 들어가가지고 경량화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튼튼하죠. 자, 이제 그럼 뒷자리 좀 앉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이게 차는 기니까 트렁크는 좁은 대신에 반면 뒷자리는 이렇게 길죠. 여기 파여있는 부분까지 하면 한 주먹 3개나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열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막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넘나들 수도 없고, 불편하겠지만 타려면 왼쪽에서 타야 되고 오른쪽에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타서 넘어가기엔 너무 무리예요. 마치 그러니까 이 차량이 8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쇼퍼 드리븐을 좀 보는 듯한데요. 물론 여기 TV 그런 건 없지만 여기 공조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의 수납 공간도 있으면서 C타입 단자 두 개가 보이고, 뭐 이쪽에, 야, 진짜 쇼퍼 드리븐처럼 커플도 두 개도 있고, 뭐 이 안에는 아주 작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깊이는 깊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 공간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뭐 물론 지금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는다면요, 높이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내려가는 라인인 만큼 머리 공간이,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일어서면은 그렇고 이렇게 좀 빼야 돼요. 빼서 앉아야 오히려 더 머리 공간이 남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 무난하다고 봐요. 시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리노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버킷은 아니어도 그래도 여기 살짝의 이런 버킷 때문에 아까 잡아주는 건 정말 좋았고, 등등 보면은 미에틱하죠, 시트 디자인 이런 거 줄무늬 하나하나.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전에 화이트를 봤었는데 역시 저는 메리노 하면 레드인가 봅니다.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 다 하나하나 정말 부드러워요. 뭐 장거리 뛸 때 이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무난하다고, 정말 불편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M850i를 타고 있다는 거를 도어 열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납 공간을 안 물어봤었죠. 여기 보시면은 무선 충전대가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아직 C타입은 아니고 다행히도 USB 포트, A포트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여기 컵홀더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아 여기에 C타입 그 충전 단자가 보이고, 야 폭은 꽤 괜찮거든요. 근데 깊이도 깊이도 적당하네요. 수납 공간 이 정도면은 최고가 아닐 수 없죠. 네, 엄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M850i 그란 쿠페 시승기도 다 마치겠으며, 날씨 더운 날인데도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이 희귀 차량 시승 촬영 준비해 주신 이춘현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우니까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기 원래 희귀 차량이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 Yeah, I feel like I can't take it no more.